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에 그 공전무 강남에서 합격자 모임 했어요.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혼자 조용히 공부해야 돼요. 오지랖 떨거나 몰려다니거나 수강생들끼리 술을 먹는다거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학원 방침에 따라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하신 분들은 한 번에 다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면 붙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뭐다? 지금은 기초강의, 기초강의. 너무 힘을 빼면 안 돼요.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취득세 일부 배웠죠? 취득세 배웠잖아요. 취득세. 기억나요? 예. 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자, 어디까지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전 국민의 60% 정도는 취득세 한 번씩 다 내봤어요. 그죠? 집살 때, 상가 살 때, 한번 내봤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거는 기억나야 돼요. 취득은 뭐다? 소유권 취득. 등기 등을 안 하더라도 뭐다? 사실상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 챙기고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된다고요. 이 정도는 2주 만에 만났지만 기억이 될걸요? 그럼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납부할까요? 60일. 아주 잘하네요. 안 까먹네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취득 뭐를 배운다? 시기. 취득 시기.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96쪽이네요. 취득 시기. 96쪽. 취득 시기 봤어요? 96쪽. 자, 여기 보세요. 취득은 뭐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뭐다? 시기가 뭐예요? 첫날. 첫날.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종기. 민법에서 나중에 배워요. 시작하는 날을 첫 시기라 그래, 시기.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취득 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왜 취득일이 결정돼야 돼요? 며칠 결정하려고? 60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은 왜 결정이 돼야 된다? 60일 결정하려고.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리죠?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 취득세가 늘어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왜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된다? 이날. 뭐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식이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취득시기. 이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자, 그리고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세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60일 따지려고. 두 번째는 이날보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가 결정되는 거다? 취득, 가액,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6페이지 취득 시기. 자, 두꺼운 글씨 고딕체 나와 있죠? 성립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다. 60일.
60일 따지려면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죠. 그래서 안 하면 뭐가 붙는다? 세 번째 줄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 가산세. 그래서 취득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 세법은 뭐다? 이게 한글만 잘 읽으면 거의 10개 이상 맞춰요. 근데 글씨를 좀 빨리빨리 읽어야 돼. 지문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소유권 취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지난번에 네 가지가 있잖아. 돈 주고 사면 유상, 대가 없이 사면 무상, 최초의 취득은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뭐다?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뭐다? 무슨 취득인가? 유상. 대가를 주고, 그 다음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뭐다?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유상, 대가를 주고, 이에만 딱 정리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유지로 공부하면 된다고요? 대가를 주고,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 나와 있죠? 1번에? 까만 글씨.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보편적으로. 뭐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 계약금 주잖아. 계약일이 있겠죠? 계약금 준 날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주네?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잔금 지급일. 이렇게 끝나잖아, 거래가. 그래서 잔금 지급하면 뭐를 받아?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어디까지 배운다? 여기까지. 그래서 취득일은 뭐다? 잔금 기준이다.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 그리고 잔금이 끝나면 영수증을 챙기고 뭐를 접수한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잔금 기준이다. 그래서 밑에 양괄호 1번 보면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다. 뭐라고 찍혀 있어요?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거기 객관적이라는 거 찍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세법에서 잔금 지급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준 날, 객관적. 사실상 준 날로 따지는 게 있고 뭐다? 계약서로 따지는 게 있어. 계약상. 그래서 잔금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일 때는 계약서 필요 없어요. 사실상 준 날이다. 객관적인 게 뭐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누가 보더라도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는 날이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가 있어. 딱 다섯 개. 그래서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 다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때는 무조건 사실상만 써요. 그래서 고딕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5번.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좀 유치하지만 약자로 동그라미 쳤죠?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간다. 동그라미 친 거 다섯 개. 국, 수, 공, 판, 장. 동그라미 쳤죠? 그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세종시로부터 갑돌이가 땅을 구입합니다. 세종시로부터 땅을 취득하죠, 갑돌이가? 그러면 잔금 준 날 확인이 가능하죠. 세종시를 통해서 객관적이다. 무조건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외국으로부터 수입. 수입이야.
그럼 수입 면장에 의해서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되죠? 수입 확인되는 거야. 속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경매. 자, 여러분들이 땅을 공경매를 통해서 취득하잖아요. 공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고, 경매는 뭐다? 법원을 통해서. 그러면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죠? 공경매. 속일 수가 없잖아. 객관적이다. 잔금 준 날. 공경매 찾았어요? 못 찾을까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어. 대한민국 책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는 이 책밖에 없어요. 이걸 못 찾아. 이걸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다? 판결문이야. 판결문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에 암기하면 안 돼. 갑돌이와 을돌이가 사고 팔았다. 매매가 일어납니다. 매매. 그럼 10억이야. 그럼 갑은 뭐가 된다? 매도자. 을은 뭐가 된다? 매수자. 그럼 취득세는 누구 입장이다? 매수자 입장이다. 10억 주고받으면 끝나네? 이해됐죠? 아, 저 얼굴 좀 피세요. 편안하게. 아, 이거 뭐, 무조건 붙는다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아, 증명했잖아요. 강남에서. 공전무 수강생들. 시골에서도 막 올라와. 제주도에서도 막 올라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막 강원도에서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76세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애기잖아, 애기. 막, 5, 60대 수두룩해. 한 번에 탁 붙잖아. 자, 이렇게 해서 10억 주고받으면 끝나네. 근데 매수자가 9억만 주겠대. 9억만 주겠대. 우길 수 있잖아. 계약서가 분실돼서. 이러면 이제 10억을 받아야지. 근데 9억만 주겠대. 그럼 분쟁이 일어나잖아.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간다? 소송이 들어가는 거야. 소송. 그럼 소송이 들어가면 판결이 끝나면 취득가액이 정해지죠? 그래서 9억이다. 소송이 들어가. 그래서 확정된 판결물이 뭐다? 9억 5천이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9억 5천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판결문은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애만 믿어준다? 4번. 과로를 잘 봐야 돼. 과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밑줄 그어. 밑줄 그어요.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준다. 96페이지. 확정된 판결문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소송이 들어가면 몇년 걸리죠? 몇년 걸리잖아. 그래서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서 합의하라 그래. 합의. 합의해서 조서를 꾸며. 합의. 이거를 우리는 무슨 조서라 그런다? 화해 조서를 꾸며. 9억 2천으로 서로 합의한 거야.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9억 2천. 그래서 거기에 과로에 보면은 뭐가 나왔다? 화해 밑줄 그어. 출제되는 거는 화해밖에 서로 합의한 거예요. 얼마로? 9억 2천. 그럼 날짜가 있죠? 믿어준다 이거지. 화해. 그다음 한쪽이 포기해. 그리고 한쪽이 인정해. 인락.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거다?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해서 제외한다는 거야. 안 믿어준다 이거지. 아, 서로 합의한 거는 짜고 할수 있잖아. 그쵸? 한쪽이 인정해. 네 말이 맞다. 짜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에서 뭐다? 제외. 제외, 제외. 화해 찾았어요? 자, 그다음 5번. 자, 법인 장부. 법인 장부야, 장부.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 포인트가 뭐다? 쪽쪽해서 증거 서류에 의해서 원장, 보조장, 출납 전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도 믿어준다. 그래서 법인 장부도 증명해야 돼요. 장부 등으로 믿어준다 이거지. 그래서 5번이 여러분들이 겪어봤잖아요.
아파트를 누구로부터 분양받아? 법인으로부터. 그럼 분양가격 믿어주지? 잔금 준 날 믿어주죠? 그래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믿어준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약자가 뭐다? 국수공판장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만.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것만. 그래서 화해는 서로 짜고 할 수 있죠? 안 믿어준다. 그래서 과로가 뭐다? 제외.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돼요. 일명 독소리 오영재야. 오영재라고. 우리 옆집 우리 와이프 친구가 진짜 애가 다섯이야. 맨날 통화해. 딸. 두 번째도 딸. 세 번째도 딸.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래. 딸인데 쌍둥이 나버린 거야. 작은 고아원이 돼. 시끄러워 집이. 자꾸 시어머니 가출해. 요즘은 딸이 좋아요. 그죠? 나는 아들만 둘이라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갖고 며느리가 배짝 말랐어요. 이거 싫어해요. 아직도 우리 와이프랑 친구예요. 난 아들만 둘이잖아. 그래서 다섯 개에 다섯 개. 그럼 철판만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가? 계약상으로 가는 거야. 계약서를 인정해. 다섯 개를 뺀 나머지. 자, 오른쪽. 97쪽 판결문. 용어 설명이잖아요. 자, 판결문에 까만 거 딱 밑줄 그어. 화해 줘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가 출제돼. 많이 나왔을 때 화해 줘서가 뭐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재판상 화해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 판결문의 일종이라고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짜고 할 수 있죠? 안 믿어준다 이거지. 자, 이제 고개 들어야 수업을 하죠? 언제까지 종일 읽을 거예요, 지금. 화해줘서. 천천히 됐어요? 자, 고개 들어야지, 이제. 자, 그럼 이제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계약서, 일일이 사실관계를 못 따져요.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일반적인 거다. 대표적으로 뭐다?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적으로 뭐다?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일일이 실질 준날을 확인 못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바로 인정한다. 그래서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거기 고딕체 나왔잖아요. 계약상 잔금 계약서를 인정해. 여러분들이 개인 간의 땅을 취득하죠? 자, 여기 봐요. 왜 계약서를 인정할까요? 개인 간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계약서를 들고 산자, 매수자는 계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 지자체로 가. 신고하러. 이렇게 샀다고. 그럼 계약서를 들고 딱 공무원에게 내밀지? 내밀면 계약서를 딱 보고 취득일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일일이 실질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왜?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니까.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나와 있나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거나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한다. 이유는 계약서 들고 신고하는 거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나올 차례가 2번이야. 별 하나 딱 붙여. 다만이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결정해야죠. 명시되지 않을 때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오른쪽 동그라미 몇 번 하고 있어. 2번. 언제 취득일이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60일일째. 경과자가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취득일. 이날이 취득일이잖아.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뭐다? 명시되지 않았다. 명시되지 않았어. 신고 들어갈 때 잔금 지급일이 없어. 왜 없을까요? 60일이 이미 지났어. 그럼 가산세가 붙지? 60일이 지났어. 아차하다 놀다가 수다 떨다가 그래서 안 적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법은 어떻게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60일 이내에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나왔나요? 60일이 경과되는 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60일 하면 안 돼요. 경과 61일째.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므로 이날이 뭐가 된다? 이날이 뭐가 된다? 잔금 지급일.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일을 정해주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짐은 꼭 기억해야 돼요.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이다. 60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0일이 경과예요? 경과는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니까. 이날을 모른대. 이날을 모른대. 알아들었나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0일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적인 거래 통상적으로 두 달이면 끝나더라.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80% 이상은 두 달 안에 다 끝나.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60일이란 숫자가 나왔다.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므로 60일이 아니라 뭐가 붙어야 된다? 경과. 61일째가 취득일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개인 간의 거래는 개로 시작해. 개. 여기도 개. 뒤에도 뭐다? 개. 개야.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약일, 등기일하면 안 돼. 취득일하면 안 돼.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개. 일명 깨갱이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동물은 사랑하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공원 가면은 일부 공원은 똥공원이라고 그래.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치워야 돼요. 그죠? 다 안 치우고 그냥 무방비한다고요. 밤에. 그 아침에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은 막 잔디밭에 막 똥천지야. 우리 동네가 그래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 강아지 키우는 거는 좋은 거야. 그죠? 원래 대전은 말을 안 해요. 아주 좋아. 다 이해. 대전은 다 속으로 생각해. 경상도 가면 너무 시끄러워. 공부하는 건지 떠들러 오는 건지 몰라. 그러나 그분들은 안 떠드는 거야. 그게 일상화야. 벌써 딱 여기 6층이잖아. 5층부터 교실이 이제 들려. 밖에서 소리가. 그거 대화하는 거야.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은 안 들려. 조용조용히 대화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은 유상일 때는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3번. 이것도 딱 별 붙여. 3번. 개인간 매매. 매매는 유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포인트가 검증이야. 검증. 검증이잖아.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절대로 사실상 하면 안 돼요. 이 검증. 자,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 그죠? 이렇게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매수자는 또는 중개업자는 거래했다고 지자체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돼. 이게 검증받는 거야.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중개업자는 또는 매수자는 며칠 이내 지자체에 들어가서 신고해야 돼요? 30일, 60일이 법이 바뀌었죠. 그죠? 30일 이내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 그럼 검증 절차를 마치면 원칙이 어떻게 된다? 이 가격과 날짜를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잘 봐요. 그럼 계약서가 있어. 그럼 일단은 취득일이 있겠죠? 취득일. 오늘 며칠이에요? 어? 날짜는 알고 살아요. 그리고 취득 가격이 있겠죠? 취득 가격이 5억이야. 이렇게. 날짜 적혀 있잖아. 취득일. 취득일이 뭐라고?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찍혀 있죠? 그 다음 돈 주는 것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찍혀 있어? 그러면은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 시기는 이날을 믿어준다. 이날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날을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한다. 절대로 검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면 안 돼요. 계약서를 믿어준다고요. 이유는 뭐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이거 개인 간의 거래잖아. 계약서 들고 가죠? 들고 가서 그 지자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자체 무슨 과로 가야 돼? 검증받으려면. 몰라? 알았어요. 아, 뭐,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포인트가 뭐다? 검증.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인데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계약상.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국수, 공판장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취득일을 뭘로 인정한다? 계약상. 다섯 개를 뺀 나머지.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자고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 기초니까. 봤어요? 기초는 두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 단 여기 보세요. 단 등기가 빠를 때.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질까요? 취득일을 등기 등록일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등기 등록일로 따진다. 등기가 빠를 때. 자, 그럼 잘 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뭐다? 11월 10일이야.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뭐다? 11월 9일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잔금 지급일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취득일은 11월 10일이다, 11월 9일이다. 어? 단 이해를 물어볼 때는 뭐다? 무조건. 권보다 이날이 되는 거야. 이날이. 그럼 이게 8일이라고 하죠. 8일. 자, 개인 간의 거래야. 하루 일찍 줬어. 인정 안 해. 하루 일찍 줬잖아.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몇월 며칠이다? 11월 9일. 단 국수 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몇월 며칠이다? 11월 8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정리된 게 어디 나왔어요? 96페이지 앞쪽에 한번 봐요. 앞쪽에 꼭대기 그림. 96페이지 박스 앞에. 박스 1번, 2번, 3번 3개 나왔죠? 자, 1번 개인 대 개인이다. 무조건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자, 그 다음 2번은 법인이 들어갔잖아. 법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사실상. 자, 세 번째 국가 등이 들어갔죠? 무조건 뭐다? 사실상. 정리됐어요? 아, 개인 대 개인만 계약상.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에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따진다? 사실상.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야. 양다리. 그래서 이 예를 물어볼 때는 양다리 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양다리 걸치면 죽어요. 그죠? 인생도. 여러분들 처녀총각 때 양다리 걸쳐봤어? 요? 아주 안 걸치지. 그렇네. 아,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양다리 걸칠 수도 있어요. 만남도. 그죠? 그러나 유부남 유부녀는 오로지 배우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양다리 걸쳐서 살다가 망신살 뻘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소수는 양다리 걸쳐서 사는 분들도 있대. 진실이 없죠? 나는 걸칠 것 같아 안 걸칠 것 같아? 나는 집 여기 학원 집 학원밖에 몰라요. 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98조 양괄호 4번. 자, 별 딱 붙이고 등기 일기준 양괄호 4번 98조 한 장만 넘겨요. 한 장. 자, 등기 또는 등기 일기준 나왔잖아. 밑줄 긋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 단 전에 전에 뭐가 왔어?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는 빠른 날이죠? 빠른 날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기일이다. 그래서 뭐 전에 뭐였다는 거야?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로 바뀌어요. 왜 바뀌어? 그래야 취득세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죠? 빨리 들어와. 자, 지금 뭐 배웠어?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대표적인 게 뭐다? 매매. 매매. 대표적인 게 매매잖아. 사고 파는 거. 자, 무상. 자, 이번에는 무상이야. 자, 무상 봤어요? 자, 여기서 무상은 뭐다? 증여를 얘기합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증여 받았잖아.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취득세를 빨리 거두려고. 계약서를 써놓고 등기는 늦게 하잖아. 또는 계약서를 써놓고 뭐다? 증여는 나중에 받죠? 그러니까 취득세의 징수가 늦어진다. 그래서 증여받았을 때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이다. 왜 계약일로 본다? 취득세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계약서를 쓴 순간보다 법률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절대로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계약일. 오늘 계약서를 써놓고 받을 때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죠. 취득세 징수가 늦어짐으로. 그래서 계약일이다. 자, 그것까지만 알고. 자, 그럼 상속받으면 뭘로 갈까요?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로 가겠죠? 상속 나왔잖아. 오른쪽에. 자, 상속 또는 유증은 알 필요도 없고요. 괄호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을 얘기하는 거. 이건 법조문이에요.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라고?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이 언제예요? 죽은 날. 죽은 날. 유증이 뭐예요?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야. 그럼 유증은 취득일이 언제다? 유증개시일. 그래서 일반 상속과 유증을 구분한 거예요. 둘 다 뭐다? 죽은 날이야. 사망일. 이거를 법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증이 뭐라고?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서 유증개시일.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왜 유증은? 원래 증여잖아. 유증은. 왜 세법은 상속에 들어갈까요? 죽어야 재산이 넘어가므로. 그래서 돈이 많은 자들은 뭐다? 세컨드가 있어요.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옆집 철수 엄마
또는 철수 앞에 다 줘버려라. 그러면 죽어야 철수 앞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사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자면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동네 중개업소를 돌아다녀 봐야 돼. 매물 내놨나 안 내놨나. 내 명의로 안 됐을 때. 재산이 많은 자는 의심이 많아요. 옛날 정주영 씨 돌아가실 때 봐. 세컨드들이 딱 뒤에서 까만 옷 입고.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에 배웅을 하잖아. 그런 거 몰라요? 세컨드는 불행한 거야. 세 글자로 뭐야? 세컨드야. 두 글자로 뭐야? 한 글자지건 처분. 알았어. 자. 됐어. 알았어. 알았어. 절대 세컨드가 되면 안 돼요. 불행해요. 인간이. 자, 그 다음. 원시 취득. 자, 오른쪽 봐요. 원시. 하나씩만 알아요. 기초니까. 원시.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했다. 또는 개수했죠? 내가 건물을 지었어. 취득세 내야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고딕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리고 과. 과의 동그라미 쳐. 과. 과로는 보지 마.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야. 법조문이. 원칙은 뭐라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와요.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한다고 본인이 알아들었나요? 땅을 샀어. 200평. 200평 샀다고. 200평. 2천만 원. 2천만 원. 200평 2천만 원. 한 평이 얼마야? 원래 평수를 쓰면 안 되는데. 이거 7년 전 얘기예요, 지금.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50평짜리를 뭐다? 신축해. 신축한 가격이 뭐다? 8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8천만 원. 그럼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 1억 들어갔잖아. 그럼 이게 지금 얼마냐? 6억과 6억. 7년 돼서. 그래서 내 제자가 이래서 제자가 안산 들어왔어요. 안산? 안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 이거를 3억 주고 팔고 일로 간 거야. 이 거리가 30분밖에 안 돼. 이거 팔고. 그 이렇게 해도 2억 남았지? 그 주변에 땅을 다 사놓은 거야. 지금 50억 부자가 됐어. 50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분밖에 안 돼. 자, 그럼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해야 돼? 여자분은 취득세 내야지?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야. 원칙이. 근데 이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게 팔리고 잔금 받으면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거야, 이 건물에. 그럼 사용 승인서 안 내주잖아. 근데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 내 집이니까 입주할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들어가서 내 집이니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취득일은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럼 공무원들은 이 날을 어떻게 알아? 사실상 사용일을 어떻게 알아? 나 여기 가봤어. 집들이 할 때 너무 좋더라고. 가봤다고 내 제자니까 딱 단추 누르면 있잖아. 그 뭐라 그래? 싱크대 앞에 문이 열려. 두 번 딱 누르면 천장이 딱 뭐다 열려. 그리고 마당에는 하얀 개 한 마리. 그래서 개는 밖에서 키우니까 이뻐 보이더라고. 딱 이렇게 마을이 한 20호가 되더라고. 그 잔디밭이 쫙 있어. 잔디밭. 그리고 옆에는 텃밭이야. 200평이니까 텃밭. 완전 무공해잖아. 농사 짓고. 주말에는. 근데 가봤다니까 너무 좋더라고. 내가
이 제자가 나 앞에 여기 와서 옆에 게 300평 나왔대. 그거 사면 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집사람 앞에 가서 저거 좀 사놓자 그러니까 한번 가봤지. 시골이잖아. 당신 혼자 가래. 네, 그래서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부부도 죽이 맞아야 돼요. 그죠? 왜? 설마 오를까? 간보다가 서민은 그냥 정체하는 거야. 내가 걸릇겠어요. 과감해야 돼, 투자할 때는. 그러나 모든 책임은 본인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일은 언제라고? 이날. 알아들었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아? 딱 가다 보니까 공무원이 딱 가다 보니까 이게 도로잖아. 불이 켜 있는 거야. 저 아줌마 봐라. 사용승인서 내주지도 않았는데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대포로 사용하잖아. 불이 켜 있어. 그럼 불이 켜 있는 날이 취득일이야.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한전을 통해서. 계량기 돌아간 날. 그리고 물을 쓰잖아. 물을 쓰잖아. 그럼 물값, 물을 쓰기 시작한 날이야. 어디를 통해서?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계량기 돌아간 날을 확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 제자 앞에. 가산세가 붙는다. 사용승인서를 받거나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할 때는 절대로 전기 키지 말아라. 절대로 물을 싸잖아. 이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 촛불을 켜고 살거나 계곡물. 그래갖고 취득세를 300만 원더 냈잖아요. 며칠 상간에. 자, 그래서 원시가 끝났네. 원시는 무슨 취득이다? 최초의 취득이야.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4번 간주 취득. 딱첫 번째 것만 하는 간주, 간주. 간주 취득이 뭐다?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죠? 그래서 1번 종류 변경했잖아. 그럼 종류 변경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뭐라고 나왔다?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포인트가 중 빠른 날이에요. 둘중 빠른 날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도 별 하나 딱 붙이고, 지목 변경. 시험은 2번 위주로 출제가 돼,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에서 뭐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내야지? 그럼 역시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야. 그래서 1번, 2번의 포인트는 뭐다?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다. 법조문대로.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기타. 1번. 포인트가 뭐다? 이혼. 이혼이잖아. 이혼에서 뭐였어? 재산 분할.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일. 다이렉트로 갑니다.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없어요.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포인트가 뭐다? 이혼 재산 분할. 등기일이다. 이거 뭔 뜻이다? 이거는 재산 분할은 뭐다?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등기 칠 때까지만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나머지는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등기일과 비교해서 단 이혼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중빠른 날이 없다. 바로 다이렉트가 마다 등기등록일. 이 뜻은 뭐다? 등기칠 때까지만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 없어? 그쵸? 가출하고 싶을 때도 있어? 사춘기 때랑 똑같아. 그래도 지금 이혼 안 했지? 그렇지. 성실한 여자야. 그죠? 벌써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뭐다, 질서 확립을 위해서 끝까지 가잖아. 근데 요즘 신세대는 달라요. 신세대는요, 애 놓고도 도망가 버려요. 그 비율이 뭐냐? 9대 1이야. 여자가 8, 남자가 1.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 앞에 아들만 둘이잖아. 장가 갈 때는 40 넘어서 가라 그래. 어차피 반 이상 이혼하니까. 현실이 그래요.
40 넘어서, 요즘 건강하잖아요. 그죠? 40 넘어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장가 갈 생각을 안 해. 40 넘어서 간대. 됐지, 뭐. 자, 지금 뭐 배웠어? 자, 칠판 봐요. 취득, 시기 배웠잖아. 자, 칠판 봐요.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원인이 유상. 자, 잘 봐요. 자, 정리하자. 유상. 유상. 국수 공판장에 해당하는 거 다섯 가지는 잔금 지급이니 객관적이죠? 속일 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뭘로 간다? 사실상.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를 인정하므로 무조건 계약상.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 이번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법에서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그래야 60일 이내에 납부하니까. 그래서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상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절대로 잊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하면 안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경과.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난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자고요. 자, 넘겨봐서. 자, 102쪽. 문제 딱 나왔네. 1번.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됐던 거다. 1번 꼭대기. 102쪽.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네. 사실상. 딱 몇 개가 기억나? 다섯 개. 국수 공판장 검증이 아닌 게 답이다. 1번. 1번은 뭐다? 경매. 자, 여기 보세요. 경매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실무에서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 2번은 수입. 자, 수입도 믿어줘요. 자, 그 다음 3번은 법인. 장부로 증명했잖아. 법인. 자, 칠판 봐요.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여기 보라니까.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실무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분양대금 완납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속일 수가 없지? 맞네. 자, 그 다음 6번. 아, 4번. 나왔다. 쭉 읽다가 포인트가 뭐다? 검증. 검증이잖아. 요 검증. 자, 검증은 뭐를 믿어준다? 계약서를. 개인 간의 거래니까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지.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4번. 검증.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기억이 안 날 때는 하얀 게가 아니라 검정계야. 검정계. 그래서 검정계는 잘 안 키워. 동의보감에도 보약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노란 개나 하얀 개를 많이 키워. 검정계는 누가 훔쳐가요. 대부분 90%는 하얀 개, 노란 개 이런 애를 많이 키워. 검정계 키우는 분 거의 없어요. 검증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 계약상이다.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자, 5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유상. 속일 수가 없죠? 세종시로부터 땅을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여. 자, 개인이. 자, 출발이 개인이야.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취득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그럼 기억과 니은 각각 따져라 이 얘기예요. 그럼 기억은 뭐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거야. 니은은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거야. 따로따로 따져라. 한번 따져봐요.
자, 기역. 원칙이 뭐다? 법인이 끼었기 때문에 절대 계약서를 보면 안 되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20일에 동그라미 11월 20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야죠? 그럼 등기 접수일이 언제야? 12월 18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야? 11월 20일이야 등기랑 항상 비교해서 빠른 날이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다? 개인 대 개인이지? 그럼 니은은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야? 9월 30일. 9월 30일. 등기 접수일이 언제다?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다? 9월 30일. 9월 30일이 답이지. 둘중 빠른 날.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02쪽.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기억 따로 풀고 세로로 봐야 돼요. 니은 따로 풀고 막 옆으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와. 막 옆으로 보고 있어 이거 막 이거를. 기억 따로 보고 니은 따로 봐. 가로로 보면 안 돼요. 결국 둘 중 빠른 날. 자, 칠판 봐요 이제. 쉬어야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네. 그럼 결론이 뭐다? 다섯 가지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다섯 가지를 빼면 언제나 계약상. 단, 등기랑 비교했을 때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결정된다? 취득일. 취득 시기를. 취득일이잖아. 그럼 이제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해야죠?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 가격을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 취득 가격을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거면.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이 나와. 취득세가. 요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 표준. 항상 과세 표준은 뭐를 얘기한다? 취득 가격.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부담률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금 액수, 취득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 예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 하면 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취득 시기에 뭐가 결정된다? 취득 가격.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자, 잠시 쉬었다 하죠? 계속 궁금만 할 거예요, 지금? 쉬었다 하자고요. 네,